이지수 방투 후보자가 입원을 했습니다. 입원을 했으면 물론 공식상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얼마 정도 아픈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? 어? PPT 영상 띄워놓고 뉴스 화면 띄워놓고 글쎄요. 내가 보기에는 허리도 못 굽히시네요. 보니까. 아니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지 바로 뭐 꾀병이다 그러고 도망갔다 그러고 그렇게 악마화시키는 이유가 전 모르겠습니다. 야당에서 탄핵안을 예고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. 예, 시간 투구 한번 봅시다. 수고가 많아요. 2인 체제도 위법이라고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말씀. 아까 뭐 허리도 못 굽혔다고 하셔서 계단을 저렇게 씩씩하게 차에서도 허리 아프면 차에서 내리기 힘들어요. 씩씩하게 걸어 올라가시고 물론 저 다음 상황에서 허리를 다치셨을 수도 있겠죠. 그러면 그런 어떤 비상 상황이 있었음을 소명하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악마화, 왜 저희를 악마화하십니까? 저희도 그렇게 악마 아니에요. 사실관계를 따져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될 때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.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제기하는 의혹들이 이 정도인 겁니다. 좀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이지수 방토 후보자가 입원을 했습니다. 입원을 했으면 물론 공식상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얼마나 정도 아픈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? 어? 바로 뭐 꾀병이다 그러고 도망갔다 그러고 그렇게 악마화시키는 이유가 전 모르겠습니다. 그렇게 하고 싶으신지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여성이십니다. 여성을 해서 차별을 둔다는 얘기가 아니고 3일 동안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꼬박하셨습니다. 그것도 초유의 청문회 아닙니까? PPT 영상 띄워놓고 뉴스 화면 띄워놓고 글쎄요. 내가 보기에는 허리도 못 굽히시네요. 보니까. 아니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그 3일 동안 그렇게 버텼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분에 대해서 좀 약간은 좀 아픈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도망갔다 그러고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만 참 이건 말이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이 의사 일정에도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이나 현안 지지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조금 전에 심성원 의원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물론 법적인 절차에 따라 규정에 따라서 김특위 부위원장 와야 되겠죠. 파행 운영이 난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군요. 더군다나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인데 부위원장이 대참을 한다고 해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부위원장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?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?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냥 악마화 시키고 이거 애먹이려는 것 같아요. 좀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. 투구 한번 봅시다. 수고가 많아요. 2인 체제도 위법이라고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그만 보겠습니다. 아까 뭐 허리도 못 굽혔다고 하셔서 계단을 저렇게 씩씩하게 차에서도 허리 아프면 차에서 내리기 힘들어요. 씩씩하게 걸어 올라가시고 물론 저 다음 상황에서 허리를 다치셨을 수도 있겠죠. 그러면 그런 어떤 비상 상황이 있었음을 소명하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악마화? 왜 저희를 악마화하십니까? 저희도 그렇게 악마 아니에요. 사실관계를 따져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될 때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.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제기하는 의혹들이 이 정도인 겁니다. 어제 파행이 아니었다 그러시는데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시간이 좀 되면 하도록 하고요.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. 세월호 조사 때 동행명령이 발부가 돼서 그걸 집행하러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 동원해서 막고 사장실 비상구로 탈출을 해서 도망을 쳐서 간 곳이 대전 MBC를 탈출한 이진숙 씨의 종착지는 서울의 호텔이었습니다. 그게 추가로 또 확인이 된 거예요. 의혹이 아니라. 이런 사람의 그 이 출석 회피를 그냥 믿는 것이 상식일까요? 이런 문제 제기를 해보고요. 그제 임명되던 날
전체 회의 2시간 열렸습니다. 근데 안건이 4개였습니다.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안건이 하나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진숙 씨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들 구성하는 거니까 지원자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? 지원자들을 추리는 단계가 이제 후보자 의결 단계가 종전에는 있었어요. 그걸 그 안에 안건으로 넣었더라고요. 후보자 의결을 했습니다. 그리고 최종 의사 선임 내지는 추천 의결을 했습니다. 후보자 몇 명 의결했는지 아십니까 혹시? 지원자가 KBS 52명, MBC 31명, 도합 83명 후보자를 과연 몇 명이나 추려서 의결했을까요? 지원자 전원을 후보자라고 의결했습니다.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십니까? 그 2시간 그 네 가지 안건 안에 후보자를 의결하는 안건이 세 번째 안건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2시간 동안에 83명을 가신다 했다는 거예요. 1분도 안 돌아갑니다.